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과학관TV의 이예민, 박보경입니다. 오늘은 종이로 꽃을 피워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종이로 꽃을 피워본다고요? 네. 이번엔 또 어떤 과학원리가 숨어있는 거죠?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할까요? 준비물에는 스케치북, 물이 든 분무기, 풀, 가위, 색칠 도구, 그리고 물이 든 대야가 있어요. 준비물이 간단하네요. 네, 여기 있는 이 재료만으로도 우리가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스케치북에 나무를 그려주고 그리고 꽃 모양으로 오려줄 거예요. 그래서 혜민 선생님이 나무를 한번 그려주세요. 네. 색칠도 하면 되나요? 네. 색칠도 같이 해주시면 돼요. 저도 꽃잎 색칠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께 꽃이 피지 않은 제 나무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GM은 제가 알아서 깔을게요. 저희 나무에 놀라우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나무는 풍성한 나무 울창한 이파리와 튼튼한 나무대. 나무 기둥에 의해서 편안히 안락하게 앉아서 휴식하실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에 꽃이 핀다면 얼마나 예쁜 꽃이 필까요? 네, 꽃 색칠 해주세요. 꽃이 좀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이 통에다가도 꽃을 담글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색칠을 할 거예요. 이 색칠한 나무 위에 풀로 꽃을 붙일 건데요. 네. 꽃을 이렇게 한 방향으로 접어서 여기다가 풀칠해서 붙일게요. 네. 제가 한번 붙일게요. 네. 꽃이 피지 않는 아는 나무에 한번 꽃봉오리를 맺어줄게요.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네. 짠! 이렇게 우선은 꽃봉오리처럼 닫혀진 꽃을 붙여줬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물이 든 분무기를 여기 꽃에다가 뿌릴 거예요. 점점 피고 있어요. 오! 여기? 여기? 오! 오, 여러분, 보이세요? 진짜 꽃잎이 펴지는데요? 정말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접혀있던 꽃이 어떻게 피게 된 걸까요? 바로 모세관 현상 때문인데요. 이제 모세관 현상은 가느다란 관을 액체 속에 넣었을 때 액체가 위로 올라오거나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실험에 사용한 이 종이를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이제 가늘고 긴 모양의 섬유가 엉켜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엉켜있는 섬유가 물을 머금게 되면 얘들이 이제 펴지게 돼요. 펴지게 돼서 이렇게 꽃이 피게 되는 겁니다. 아, 종이에 가늘고 긴 모양의 섬유가 물기를 머금으면서 퍼지게 된다는 이야기군요. 네, 물기를 머금어서 퍼져서 이제 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활짝 꽃이 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와, 오 예쁘다. 제 꽃잎이 없던 나무가 이제 꽃이 활짝 핀 나무가 되었어요. 이번에는 물이 든 통에 꽃을 올려줄게요. 집에서는 대야나 뭐 통이나 아무데나 사용해서 사시면 돼요. 이제 이거를 똑같이 한 방향으로 접어줄 거예요. 이제 물 위에다가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 또 종이꽃이 피었네요. 마치 연꽃 같아요. 네. 근데 혹시 이 모세관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있나요? 모세관 현상을 실생활에서 찾아보면 식물에 뿌리가 있어요. 식물의 뿌리가 흙 속에서 빨아들인 물과 영양분을 식물의 구석구석까지 운반을 합니다. 또 붓에 물감을 묻히면 붓이 물감을 머금는 것도 모세관 현상 중에 하나예요. 오늘도 이 간단한 실험을 통해 모세관 현상이라는 신기한 원리를 배워가게 되네요. 네, 그럼 오늘의 실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실험으로 만나요. 안녕!